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돼지바에 관련된 뭐 베이킹이나 요리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또 이번에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니까 또 신기한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돼지바로 핫도그를 만든다. 핫도그? 보이시죠? 이거 다들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저번에 떠먹는 돼지바부터 해서 안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시리얼이나 뭐 떠먹는 돼지바든 맨날 말로만 만든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제가 말로만 항상 만든다고 하실까 제가 직접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돼지바로 핫도그를 만든다니. 대체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핫케이크 가루, 물, 코코아 가루, 계란, 소시지, 돼지바 크런키들, 딸기 시럽.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요, 소세지도 넣어줄게요. 넣고 센 불에서 하면은 얘네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약불에 넣고 10분 정도 얘를 익혀줄게요. 10분 뒤에 다시 건져주고요. 전합바 꼬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나무젓가락으로 대체하셔도 돼요. 소세지는 그래도 막 푸석거리고 좀 싼 것보다는 그래도 뽀득뽀득하고 탱탱한 게 맛있죠? 볼에 핫케이크 가루하고 코코아 파우더, 계란, 물 잘 섞어주세요. 코코아 파우더는 잘 뭉쳐지거든요. 덩어리가 잘 지죠. 그리고 핫케이크 가루도 한번 체에 쳐주면 좋죠. 좋은데 저는 어차피 이렇게 반죽을 하고 체에 한번 칠 겁니다. 왜냐면은 체에 쳐가지고 반죽을 해도 어차피 덩어리는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후라이팬을 써도 되지만 전 사각팬을 이용할게요. 버터나 식용유로 한번 팬 전체를 가볍게 코팅해주세요. 불은 약불로 달궈졌고요. 빠르게 할게요. 반죽을 넣고 최대한 사각형으로, 완전한 사각형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사각형 모양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주면 돼요. 반죽이 또 두꺼우면은 맛이 없거든요. 너무 두껍지 않게 평평히 펴주세요. 혹시 뚜껑이 있는 후라이팬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양면팬은 뚜껑을 잠시 닫아주셔도 좋아요.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왔죠? 원래 보통 핫케이크 팬케이크 만들 때는 기포가 조금씩 올라올 때 뒤집어줘야 좋아요. 이 위에다가 샥 놔주고 소세지를 쫙 김밥 말듯이 돌돌돌 말아주는 거예요. 김밥 말듯이 돌돌돌 푹푹 눌러가면서 다시 그대로 종이 호일로 감싸서 이제 핫도그처럼 동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에도 동그랗게, 밑에도 동그랗게. 기포가 충분히 다 올라오고 뚜껑도 닫아가지고 윗면도 이제 익었어요. 오! 짠, 짜잔! 이거 누가 봐도 핫도그잖아!
아 근데 핫도그 냄새가 나요. 이거는 딸기 잼하고 저는 물하고 섞어놨거든요? 근데 딸기 시럽을 쓰셔도 돼요. 붓 없으면은 그냥 숟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뭔가 꼭 케첩 같다. 돼지와 크런키 있잖아요? 갈색하고 검은색을 섞어주고 으로 묻혀주면 됩니다. 오! 나 이거 인스타에서 봤어! 이거 인스타에서 본 비주얼인데요? 여러분! 다들 보셨죠? 맨날 똥손이라고 말했잖아요. 곰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 이 정도면 금손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콕콕콕 한 번씩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한번 갈아엎고 뒤집어서 이렇게 돌리고 위에는 콕 밑에는 손으로 슉슉슉. 아 이거 너무 잘했는데? 아 포장지도 만들 걸 그랬네요 여러분. 아 이거 너무 고퀄리티인데 이거. 돼지바 핫도그 완성. 여러분 제가 이제 금손입니다. 금손 곰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먹어볼게요. 한 번 더. 응? 어디서 이 조합 뭐지? 일단 케첩도 한번. 핫도그니까 케첩도 뿌려 먹어야죠. 핫도그는. 오, 나 케첩 진짜 예쁘게 뿌렸다. 예쁘죠? 내가 이걸 계속 먹고 있는 이유를 알겠어. 계속 먹고 있는 이유가 어디서 많이 본 조합인데 했는데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의 최대에서 진짜 살찐다는 그 조합 아세요? 일명 단짠단짠 조합이라고 하죠. 달고 짜고 달고 짜고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그 단짠단짠의 조화가 이거예요. 딱 첫 입을 먹으면은 살짝 새콤함이 케첩이랑 같이 먹을 때 새콤함이 살짝 돌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런키하고 겉에 이 핫케이크 가루로 제가 만들었잖아요. 핫케이크랑 크런키의 바삭하고 부드러운 빵이 이렇게 씹으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뽀득뽀득한 소시지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혓바닥에 이제 짠기가 싹 돌면서 이게 뭔가 음식을 먹는 것 같기도 하면서 소시지가 또 조금씩 빠질 때 이제 또 핫케이크하고 그 케이크가 막 나오면서 다시 달달해지고 마지막에 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케찹이 싹 입맛을 돋궈지면서 이게 끊임없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마요네즈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마요네즈도 갖고 왔습니다.
잘 지냈나? <마. 웃음> 더 잘 어울려. 맛있어. 아니 이게 먹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요. 아 열받아. 아니 이게 왜 맛있는 거를 출시를 안 해주냐고. 출시를 떠먹는 돼지바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때는 진짜 아 좀 출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맛있는데 하는데 이건 화가 나는 맛이에요. 아니 이 맛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이게 단짠단짠의 조화가 편의점에서 파는 그 단짠단짠 조화의 극이 넘어섰어요. 과자의 단짠단짠? 아 그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음식의 단짠단짠이 이렇게 막 쉴새 없이 막 들어가는 거야. 마요네즈 같이 뿌려 먹었잖아요. 마요네즈가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아까 말한 새콤 달콤 짭조름함인데 마요네즈를 뿌려서 고소함까지 더했어. 이게 네 가지가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맛있어. 아니 왜 출시를 안 해주는 겁니까? 네? 출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 맛은.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꼭 마요네즈 케첩 같이 넣어드세요. 여러분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꼭 드시고요. 마요네즈 케첩 꼭 같이 해서 드시고요. 롯데는 제발 좀 출시 좀 해주시고요. 네? 보고 있나요? 출시 좀 해주세요. 돼지바 케이크와 떠먹는 돼지바, 그 이어서 돼지바 핫도그까지 만들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